아이는 국 맛있어? 이게 뭐야? 이거 미역국이야. 아이는 엄마 일하러 간대. 저녁에 봐. 엄마 빠빠이. 지하 2층입니다. 하윤이 등원하고 병원 왔습니다. 아, 감기가 거의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다시 좀 심해지는 것 같아서 아, 감기가 지금 몇 주째 안 떨어지고 있는 건지. 오늘은 두통도 지금 너무 심해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주사도 한 방 맞고 그랬네요.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약간 그 강아지 때 우아할 거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네, 오이 부추무침 좀 하려고요. 끝에가 좀 쓴맛이 날 수 있대요, 오이들이. 끝에 좀 잘라주고 이 초록 색깔, 좀 짙은 초록 색깔 부분 때문에도 쓴맛이 좀 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먹겠습니다. 그리고 씨도 빼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별 생각 안 하고 먹었었는데 씨 있으면 뭐 나중에 좀 물 생겨서 안 좋다고. 근데 뭐 물 좀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레시피 시키는 대로 레시피를 여러 개 봤는데 다 좀 그 물이 안 생기는 거를 좀 강조하더라고요, 모든 레시피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 더 맛있는 건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오이 속에 간도 좀 배면서 오이가 좀 오독오독해진대요. 원래 오이는 오독오독 하지 않아. 10분 정도 이렇게 두라는데 지금 양상 두 개 설탕 한 큰술인데 저희 집은 스테비아 쓰고 있어서 스테비아는 반만 들어가더라고. 설탕 넣는 거 이 정도 되나? 네, 파 좀 더 심으려고 새로 산 파들. 파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저번에 샀던 애들이 좀 잘 안 자라더라고요. 걔네들이 조금 부실했던 탓도 있긴 한데 원래 샀을 때부터 되게 좀 애들이 얇았어가지고 괜찮을까 걱정을 좀 했는데 그래도 몇 번 먹긴 했는데 생각보다 어쨌든 파는 스티로폼이 작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어디 밭에다 키우는 건 아니에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자급자족까지는 생각보다 힘드네요. 상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급자족이 좀 됐었는데 상추도 또 요즘에는 잘 안 자라고 있어가지고 좀 많이 뜯어 먹긴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좀 다 된 건지. 뭐 이번에 산 애들은 조금 튼튼합니다. 좀 굵직굵직하고.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된다. 닭봉이랑 닭 어깨살이 또 있더라고요. 어깨살이랑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고기 먹다 남은 게 좀 있는데 부추 좀 눌러줘요. 부추가 아까 샀는데 800원인데 양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거를 다 먹으려면 여기저기 좀 넣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야, 나 그거 생선이야, 생선. 포크로 먹어야지, 포크로. 아야.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아이고, 미안해. 식은 줄 알았네. 나 좀 식혀줄게, 선풍기에다가. 좀 더 식혀야 돼. 괜찮아? 식었어? 아까 뜨겁다며. 그새 식었나? 아저씨는 회사에서 저녁을 먹고 온다고 하네요. 저 혼자서 좀 채를 먹어야겠습니다. 부추를 너무 많이 넣나 싶긴 한데 채소 몸에 좋은데. 오늘 저녁입니다. 이거는 저번에 했던 밑반찬들인데 두 개 이제 이번에 먹고 끝내려고요. 네, 또 해야겠네. 이 부추가 익히니까 색깔이 엄청 진해지네. 맛있다. 맛있어. 아이고. 아, 뭐. 아, 잘했어. 맘마. 다윤이야, 응가 있니? 응가 있어? 아, 강하윤 머리에 뭐 한 거야 지금? 하윤 아빠 잠깐 일 좀 하고 올게. 밥을 너무 많이 입에 넣었나 봐. 하윤 아빠 갈 때는 왜 안 울어? 엄마 갈 때 울면서. 아빠 울었으면 좋겠어? 너무 웃겨. 아무 생각이 없어. 언니 기저귀 하나 가져오세요. 옳지, 유래니 가져왔습니다. 짝짝짝 박수. 하윤이 정리 왜 이렇게 잘해? 김치. 하윤이 정리해요. 엄마가 편하네. 이게 뭐? 엄마는 기저귀 베개 베고 자려고. 너무 졸리다. 하연이 놀아주다가 잠이 오네. 빙글빙글 돌아요. 어? 엄마가 재롱하고 하연이가 박수치네. 빙글빙글. 하연이 노래 틀어주세요. 엄마가 춤춰? 12시에 상추씨가 와가지고 바톤 터치하고 저는 촬영 갔다가 촬영 끝나면 4시쯤 다시 세 가족 만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심각한 하윤이. 켜주세요. 배터리가 다 했나봐. 아니 이건가? 오, 됐다. 와우 예! 와우 예! 와우!
잘 잤어? 혜은아 아빠 봐봐 잘 잤어? 왜 이렇게 이상했어? 혜은아 이제 엄마 출근하게 아빠랑 놀자. 엄마 오후에 촬영 있대. 엄마 준비할게. 혜은이 아직 졸리구나 저다 깨서. 혜은아 먹을만해? 아빠 그 요리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찜닭도 아니고 닭곰탕도 아니고. 혜은이 부추야 부추. 여기 붙어있는 거 부추. 여기 초록색깔. 이게 뭐 고기랑 밥만 먹습니다. 부추는 그나마 잘 먹는 것 같아서 앞으로 부추를 좀 많이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당근이 들어가 있으면 숟가락을 버리고 버섯 들어가 있어도 버리고. 감자는 그나마 좀 먹네. 감자는 밥이랑 색깔이 비슷해서 그런지. 근데 또 감자만 주면 또 안 먹네요. 혜은이 밥 먹는 순서가 있어요. 고기 먼저 다 먹고 국물 먹고 그 다음에 밥. 혜은아 감자 먹어볼까? 아니 아니야? 그럼 버섯 먹어볼까? 아니요.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아 어떻게 해야지 채소를 좀 먹게 하려나. 계란말이 같은 거에다가 채소를 좀 얇게 작게 다져가지고 넣어야 돼. 계란말이 계란은 잘 먹거든요. 집에 있던 건데. 4시쯤 퇴근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 3시 반인데 데리러 왔습니다. 지하에 마트가 있어가지고 마트 구경 좀 하고 있으려고요. 하영이하고.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동네 슈퍼마켓 이마트에 우리 내일을 담는 고객 술이다 술. 한잔 하고 싶어? 노래 끝났어. 혜은아 엄마 일 끝났대. 엄마 보러 가자. 엄마. 엄마 오늘 일했어 혜은아. 혜은이 깎아서 주려고. 가자. 가보자. 엄마가 어디 있을까? 어머니. 울지 말랐는데. 혜은아 여기 엄마 일하는 데야. 엄마. 엄마 멋있지? 엄마 여기서 일할 때 오늘 혜은이 울 줄 몰랐네. 응?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혜은아 우리 가방 싸고 집에 가자. 응 이제 정리해 내가 애기 볼게. 응 아니야. 아니 아빠 가라고? 아니야 같이 갈 거야 혜은아. 표정 왜 인상 썼어?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요. 여보 거랑 내 거 사인해 주셨어요. 아 진짜? 너무 맞는 말이다. 나에겐 상처받을 이유가 없지. 그니까. 책 갖고 와, 하인아. 일로 여기다 놔. 이쪽에다 놔. 여기다 놓으세요. 하인도 엄마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줄게. 고마워. 여기다 놓는 거야, 이렇게 책들은. 알겠지? 잘했어. 엄마가 집 1초 빨리 가겠다, 하인 때문에. 잘했어. 하인아, 엄마 일하는 모습 보니까 어때? 신기하지?
돗자리 큰 거 하나 살라고요. 강아인 뭐야? 누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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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방울방울 이쁘다. 벌레다. 개미다, 개미. 오, 원개미다, 원개미. 야, 도망쳐, 원개미야. 무서워? 아이, 개미 친구야. 어떤 자매 애기들 자매가 놀러 왔는데 둘이서 너무 잘 노네. 딸 둘인데 너무. 그러니까 너무 잘 논다. 예쁘게 논다. 그러니까 둘이서 막 같이 재밌게 논다. 어. 싸울 때도 있겠지. 어, 길 이쁘다 여기. 여기 아무도 없는 것처럼. 어. 먼 줄 알았으니까 처음. 그래. 평일에 오니까 이렇게 한산하구나. 평일은 그래도 휴일인데. 어, 그렇지. 미나리가 진짜 맛있다. 응. 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미나리도 맛있고. 왜 또 먹고 싶어서 그래? 이거 미나리인데? 이것도 주니까 안 먹더라. 어른 건지 알아. 파인, 아. 이거 봐. 이건 아빠 거야. 아니, 이거 해봐. 하루 건 여기 있는데? 이거 해봐, 혜니. 혜니 밥 다 먹었잖아. 응? 그러게 말이야. 또 먹고 싶어? 엄마 아빠 먹으니까 또 먹고 싶어? 배는 부를 텐데. 밥 한번 먹어. 와. 아빠 다이어트 좀 도와줘. 평소에 맨날 그냥 상추만 먹었지 다른 채소들을 별로 먹으려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부추랑 미나리랑 이렇게 넣으니까 이런 거에 이렇게 넣어도 맛있는 것 같아. 불고기에도 엄마 불고기에 부추 넣어도 맛있네. 그러겠다. 잘 어울릴 듯. 하윤이 이거 먹으면 아야 해. 하윤이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니, 이거 먹으면 배 아야 해. 배가 아야 해. 많이 먹었는데? 안 줘도 될 것 같아? 근데 같이 뭔가 함께 하고 싶나? 눈춤이라 했나, 그거? 저번에 감정버섯 춤추던데? 아, 그랬어. 딱 주머니인데 하면 방송도 클로저야겠다. 좀 작은데 맛있네. 맛있어? 잘 먹네. 하긴 채소를 잘 안 먹는데 토마토는 잘 먹으니까 토마토라도 많이 먹여야겠어요. 다른 채소들은 잘 안 먹어. 밥에다 갈아가지고 섞어줘야 되나? 그럼 먹긴 할걸? 그러게. 근데 색깔을 좀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당, 일단 당근 그 주황색은 구분하는 것 같아. 돌아. 하윤이 다 돌았어? 왜? 이게 왜?
유자 씨랑 달리기 하러 나왔습니다. 전 어제 해가지고 좀 걷기만 할 거고 유자 씨 어제 못해서 오늘 뛰려고요. 야, 날 진짜 좋다. 시원하다, 시원해. 속도 보단 페이스. 계속 정신교육 중. 아, 그랬어? 너무 좋다. 여보 덕분에 달리기를 시작했네. 어, 그러게. 내가 심박수 뛰는 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아. 계속 미뤘잖아. 아, 그랬어? 저희는 집에 가서 파티를 할 겁니다. 운동 후 피자 파티. 오랜만이지, 피자. 그러게. 여보, 불고기? 어, 어때? 아, 좋아. 하지만 보관이 그게... 어, 그래서 보관이 좀 어려울 것 같아. 네, 딸기랑 바나나도 샀어요. 이렇게? 응. 맛있겠다. 네, 재료 좀 더 추가해서 먹으려고. 구독자분이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다고 알려주셔서. 치즈도 넣게? 어, 위에다 조금 더. 뿌리까? 어, 있으니까. 상추는 저희 텃밭에서 뜯은 건데 이제 잘 안 크네요. 애들이 다 조그매가지고 저 작은 스티로폼 화분에서 키우는데 한계가 왔나. 그런가? 그러면 뭐 영양분 같은 거를 좀 공급을 해줘야 되나. 상추가 지금 좀 커 보일 수 있는데 되게 조그맣거든요. 좋은. 맛있겠다. 우와 진짜 좀 다르다. 달라? 예, 저번 세일할 때 두 판에 만 원 주고 샀는데. 두 판에 만 원인데 한 판에 오천 원이지? 아, 고마워. 핑크 핑크. 맛있어? 입맛이군. 맛있어? 베리야끼 소스가 있어서 여보가 좋아하겠다. 어, 어 맞다. 갈릭 소스도 있는데. 진짜 맛있네. 여보 스타일이지. 치즈도 더 들어가가지고. 토마토도 있어서 예쁘다. 뭐 토마토 많으니까 건강식 먹는 느낌인가? 그러게. 꿀팁을 알려주신 분 최고다. 그러니까 집에 냉파 재료들 다 올려서 그냥 넣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세일할 때 한 두 판씩 사놓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세일했나? 이걸 어떻게 5월 6일까지 다 먹어? 아 이거 보고 샀어야 된다. 이거. 아이 멍청. 싸다고 눈이 돌아가지고 유통기한 5일 남은 계란을 먹었는데. 대전에 가져가자 삶아서. 어 그래서 계속 그거 먹어. 대전 가져가서 엄마 10개 드리고 우리 10개 먹어. 유통기한 생생한 거 10개 가져. 어 하윤이 반찬으로 트레이드 반죽은 다섯 개 나왔고요. 마지막 거는 도저히 안 뭉쳐져가지고 물을 좀 섞었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게 갈라질 수 있어서 구멍을 좀 뚫으라는데 벌써 갈라지는 것 같은데. 망하면 뭐 그냥 뒤도새도 모르게 제가 먹으면 되니까. 제가 봤던 거랑 좀 다른데? 바나나를 좀 더 넣고 구워야 되나? 너무 메말랐는데 완전히. 제일 상태 안 좋은 걸 제가 한번 먹어보려고요. 어우 뜨거워. 그 누룽지? 누룽지 정도의 식감인데? 아이 너는 재밌었어? 우와! 너무 예뻐요! 네, 저희 집 근처에 관문체육공원이라고 있는데 한번 와봤어요. 이제 한번 더 와야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근데 뭐 집 근처까진 아니고 집에서 차 타고 한 20분? 네, 여기 뭐 축구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뭐 이쪽에 풋살장도 있네요. 근데 여기 선수 대기실도 있고요.
아이고 라인이 축구 잘하네. 라인이 토트넘 가야겠다. 손흥민 삼촌 따라서 빵. 농구공이 더 좋아? 잡아 막아봐. 잡아 막아봐. 깎아 만들었어. 근데 너무 딱딱해서 하연이가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연이가 하나 집어서 먹어봐. 하연이 이게 제일 부드러워. 이게 물을 좀 탄 거야. 뭐지? 이 강력함은? 좀 잘라서 줄까? 안 돼? 아이고 미안해 하연아. 아빠가 다음에 더 잘해볼게. 그거 다 똑같을 텐데. 이렇게 해서 여기 안쪽을 속 안에는 속 안에는 좀 더 물렁할 텐데. 안 부셔져. 아가 침이 툭툭 떨어지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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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뚜껑 닫는다. 뚜껑 닫아. 이걸 누구 먹으라고 만든 거야? 맛있어. 누룽지 같고 맛있어. 알더라고. 누가? 누군가야? 야외! 누군가야? 바이바이! 동물! 동물, 동물이래, 개미 보고. 동물을 배웠나봐. 동물! 아니, 아빠 차주세요. 찼어? 아빠한테 패스. 패스. 아빠한테 패스 해주세요. 뻥!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 알았어. 어이구. 와. 아니 끌고 가. 응, 안 먹었나? 먹어봐. 맛있다. 괜찮아? 오 이거 토스트에 껴먹어도 되겠다. 어 맞아. 딱 그런 느낌. 간을 안 했거든 아예. 아까 하윤이 그 밥 반찬 레시피를 좀 찾아봤는데요. 대부분 죽 재료가 없어가지고 마트를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뭐 필요한지 정리 좀 하고. 홈플러스 왔습니다. 아 오늘 좀 피곤하네. 그래도 가끔 혼자서 밤에 마트 오면 이거 나름 또 힐링입니다 이게. 저 편의점에서 2,800원인가 그랬는데. 아기 치즈가 쿠팡에서 10,000원인데 여기 오늘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6,900원에 판결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그럼 들어가세요.